친구들, 오늘 배울 내용은 30과 이웃을 사랑해요.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하지? 다 함께 렛츠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야, 뭘 이렇게 열심히 들어? 친구들, 서로 미워하고 괴롭히는 건 안 돼.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괴롭히고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말씀 속에서 이유를 찾아볼까? 말씀 속으로 출발! 친구들, 지난 시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 기억하지? 그럼 기억하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또 사랑해야 하는 누군가가 있대. 누구일까? 우리의 이웃! 딩동댕! 맞아!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과 똑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어. 반짝반짝 생각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두근두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만드셨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구나. 그렇지. 모두 존귀한 존재들이야. 저기 봐! 서로 나쁜 말로 공격하고 힘이 센 친구가 약한 친구를 공격하고 있어. 여기도 봐! 엄마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저 어른들은 서로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러게. 저 사람들의 마음이 죄의 마음으로 가득하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십계명으로 알려주셨어. 함께 십계명을 읽어볼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친구를 미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씩 나누고 욕심부리지 않고 배려하면 이웃과 함께 행복해지겠는걸? 맞아. 우리 모두 나를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자. 앞으로 난 이웃사랑 챔피언이 될 거야. 나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웃들을 아주 많이 사랑할 거야.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지금부터 복습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아요. 첫 번째 퀴즈. 십계명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두 번째 퀴즈.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땡땡도 사랑해야 해요.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웃입니다. 세 번째 퀴즈. 십계명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는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1번, 이웃의 물건을 빼앗지 않아요. 2번, 이웃을 미워하지 않아요. 3번,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요. 정답은 1번, 이웃의 물건을 빼앗지 않아요. 2번, 이웃을 미워하지 않아요. 3번,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요입니다. 모두 참 잘했어요. 샬롬!